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은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드디어 또 새로운 주간 운세 시작해 볼 텐데요.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일간별 운세 되겠습니다. 일간별 주간 운세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은 제목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데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펼쳐지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미 1월 초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 절기 중심으로 항상 사주는 돌아갑니다. 임자월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제 이 달이 끝났고 절기 중심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1월 5, 6일부터 에너지가 넘어왔죠. 개축월로 변경이 되었고요. 월 운세는 월별 운세 참고 부탁드리겠고 2월달, 3월달 운세 같은 경우는 성공개를 유료회원분들께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나는 좀 미리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멤버십 회원 가입하셔서 2월달, 3월달 운세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개축월로 들어가면서 갑목일간 분들께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남녀노소 포함을 했을 때 여성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판단이 우선 생기고요. 특히 건강이라던가, 왜냐하면 자오충으로 이제 에너지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주 축축해요. 음으로 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느려지고 또 더디게 흘러갑니다.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이 이 음의 달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월, 축월 모두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부동산에 대한 변동, 변화들이 이 개축월에 좀 많이 일어납니다. 집과 관련된 일들, 개인사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토요일까지가, 딱 끊어서 말씀드리면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부터의 며칠 동안은 좀 달라요. 이 토요일까지가 갑목 입장에서는 전주에 이어서 개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갑목일간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일요일부터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토요일까지의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묻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방해를 좀 많이 받게 되고 본인이 하시는 일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돋보이기가 힘든 경쟁에서 다소 좀 불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가 뭐 상관이다, 편제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듣기 편하시라고 그냥 이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이게 절대적인 해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각자 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목일간이 월요일에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 또는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연하의 사람에게 그렇게 아마 양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본인이 감당해내는 감수해내는 그런 날로 흘러가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날짜 1월 10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노련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을 쉽게 보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되는 문제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기사일도 살펴보자면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가족 중에서 실제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서 그래서 신경을 쓰게 되는 날입니다. 목요일 1월 12일은 경오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계획만 무성하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생각과 계획만 많습니다. 그 다음 1월 13일 금요일은 신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서 갑목이 놓입니다.
실제 목의 에너지가 여기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의 처리 속도나 판단 속도가 느려집니다. 지연되고 지체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대화를 갑목에게 걸게 되면 실제 반응도 느리게 누가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툭툭 건드려봤는데 멍때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반응이 늦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툭툭 건드리거나 메시지가 오게 되면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월 14일 토요일 임신일 보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는 날입니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게 됩니다. 특히 여행 계획 잡으셨던 분들은 여행 일정을 변경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1월부터 또 새로운 흐름으로 들어가죠. 1월 15일 개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여행을 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나 여행 일정 자체를 또는 작은 약속들도 내가 취소하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작은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목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축월로 넘어온 상황이죠. 자, 개축월은 을목일간 분들께 여러 가지로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달이에요. 그런데 직장이나 사업가 분들께는 이 불안감이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소속감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또 특정 상황, 또 특정 환경, 여기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렇다면 토요일까지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며칠간의 흐름이 구분이 되는데 토요일까지는 을목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잠깐 이어지는 이 기간은 을목일간이 잠깐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가 조금 더 치명적이고 또 예민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좀 조심성이 요구되는 기간이고요. 그 앞에는 토요일까지 주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건강이라든가 어떤 활동성 자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1월 9일 첫 번째 날부터 살펴보자면 정묘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크게 내 능력이 드러나고 이 능력 자체가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화요일 1월 10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기 때문에 진토라는 환경지에서는 또 이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앞섭니다. 내 마음이 앞서고 상대방에게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나 자신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단점이 도드라지게 커져요. 월요일과는 완전 상반되는 운이죠. 그 다음 1월 11일 수요일은 기사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평상시보다 활동 자체를 과하게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계획이 없었던 변수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요. 계획에서 벗어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대면 민원 작업이라던가 또 대면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업무 특성상 신기한 게 보통 들어오는 사례가 아니라 좀 희귀한 거. 내가 알아보고 대답을 받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 평상시보다는 그런 게 이제 빈도가 좀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요일 자체가. 그 다음 1월 10일 목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과 사업자분들에게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월 13일은 신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또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빠른 흐름이 느껴지실 거고요. 여기 휩쓸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에게는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인데 말도 빨라지기 때문에 필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날이에요. 독단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말투, 태도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는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월 14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날이다. 여러 번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믿음직지가 않아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내가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떠났다거나 아니면 예식장을 찾아서 내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예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정이 있고 또 이런 금전에 대한 것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 손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5일 일요일은 개요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 약속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급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날입니다. 연극을 한다거나 뮤지컬 배우 당사자라고 전제를 한다면 내가 맡은 배역이 있고 상대방이 주인공만큼 비중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펑커를 냈어요. 그 사람이 역할을 못하겠대요. 그냥 무작정 무책임하게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진짜 기존 약속, 기존 배역이 깨진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을 급하게 대타를 알아보셔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을목들이 여러 가지로 주말 토요일까지가 방해 요소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일요일부터는 좀 치명적인,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머리가 좀 여러 번 풀 가동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람 많은 곳, 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평상시 가지 않았던 장소들이나 모험은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일목분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자월은 끝났고 개축월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개축월에는 토요일까지의 흐름과 일요일까지의 흐름, 일요일부터의 흐름 이렇게 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축월에 들어왔다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일을 버릴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어떤 일을 버릴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투자라던가 아니면 무리한 어떤 쇼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병화가 개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변수, 변동, 또 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병화가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짧은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할 수가 있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찰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부터 그런 상황이 들어가실 거예요. 첫 번째 날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정묘일입니다. 우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여러분들 안 하던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실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거 꼭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돈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 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금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공과금이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10일날이라든가 이게 결제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현금에 대한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됩니다. 이때 병화분들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좀 버럭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조화성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 날이고 1월 11일 수요일 기사일 같은 경우에도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던 실수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과 좀 상황이 다른 게 오히려 이 실수가 많이 있는 상황 때문에 더 훌륭한 결과를 의외의 어떤 훌륭한 결과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만 제가 체크를 해놓고 수요일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 1월 12일 목요일은 경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이 병화가 놓입니다. 경호일에는 목요일에는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을 무리한 쇼핑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전체운 이 축월에서 편재에 해당하는 경금이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일요일부터가 욕심이나 어떤 구설, 시비 이런 구설 또 내가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구설, 시비 남의 것을 갖고 싶고 왠지 저걸 살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축토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1월 13일 신미일 같은 경우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즉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겠죠. 인고지가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일을 아예 맡기거나 그 가까운 사람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쉽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가서 1월 14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과거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하루로 쓰시게 될 겁니다. 이제 1월 15일 일요일 개요일 같은 경우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자주 어긋나는 날로 일진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월로 이미 넘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은 개 토요일까지와 일요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개축월 간단하게 정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이 경금, 정제성의 입고가 생기는 상황이라 다소 활동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들, 또 사람들에 대한 나름 배신을 겪을 수도 있는 달이 이번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서는 토요일까지가 정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고 일요일부터는 정화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토요일까지가 안 해도 되는 것들 현명할 수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낭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요일까지가. 그러면 일요일부터 짧지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간의 배신, 이게 이제 일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9일 첫 번째 날 정묘일부터 살펴보자면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섭섭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월요일이에요. 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정화가 이제 하찮게 비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섭섭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 1월 10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와서 쇠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이 진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소심해지고 1월 11일 날 또 겁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떠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거나 부탁한다 이러고 이제 일찍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1월 11일 수요일은 기사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안전사고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날 제가 댓글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마 멤버십 회원분이셨던 것 같아요. 주간 운세 잘 보고 있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덕분에 이 운세 방송 때문에 위험할 뻔했던 상황을 본인이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특이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유씨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목요일 1월 12일 경호일 보겠습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구태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안 해봤던 길로 안 가봤던 길을 가게 된다거나 안 해봤던 시도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바로 목요일이고요. 1월 13일 금요일은 신미일인데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돼서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신중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특히 금전의 낭비가 예상이 되고요. 당장 필요한 일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 14일 임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약점이 공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다 그러면 매니저를 조심해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짝꿍을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를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등장 밑이 어둡더라. 이 토요일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월 15일 일요일은 개요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입니다. 구설수가 일요일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 이성으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마음고생이 좀 이제 되실 수가 있는 날인데요. 어쨌든 정화분들 활동이 위축되는 달인 만큼 자월, 추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자신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축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축월에서 우선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새로운 투자를 끼고 있는 사업과 계속 인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운이긴 한데 주로 문서운이 들어오는 한 달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와 관련된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만큼의 지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신에 해당하는 경금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을 안고 시도를 하게 되는 위험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토요일까지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주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무토가 토요일까지는 개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문제들을 내가 일망타진하게 되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되는 주중의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 일요일부터는 무토가 신금의 영향을 잠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일들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즉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날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정묘일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잘해왔던 분야에서 능숙했던 분야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둘째 날짜 1월 10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요. 다소 신중함이 떨어지는 행동들이 나와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11일 수요일 기사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요.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는 하루로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일 목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를 하게 되는 하루로 일진이 흘러가고요. 이제 13일 금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모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미선은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상이 되겠죠. 노력이나 힘을 빼고 힘들이지 않고 노력 없이 고민을 저절로 해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절로 이 문제거리들이 해결이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14일 임신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들이 사라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고 권리가 사라지는 날. 그래서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동적으로 사고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소극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겁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에는 손에 댈 만한 일에는 나서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15일, 일요일은 개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들어와야 하는 돈이 있어요. 들어와야 하는 금전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즉 미수금이 발생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에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축월을 지나고 있어요. 기토들에게는 사실 반가운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전과 관련된 일들이 크게 확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과의 조화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한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또는 섭섭한 일을 당한다거나 차단을 당한다거나 누군가의 관계가 크게 단절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피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다만 오랫동안 취직 소식 또는 이직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추월에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원하시던 흐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크게 나누어가지고 토요일까지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주중기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어떤 지적 또는 정신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기토 입장에서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바빠지게 되는 상황, 또 초조해질 수가 있고 급해질 수가 있고 바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들어옵니다. 주말부터 들어오니까요. 1월 9일 첫 번째 날 월요일 정매일부터 살펴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고지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재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주로 공과금이라던가 또는 이미 납부를 했던 영수증을 찾아보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문서와 관련된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월 12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즉 재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선물이라든가 주변인들의 금전적인 혹은 정신적인 또 다른 선물 형태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1월 11일 수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날과 다르게 이 주변인으로부터 제3자를 통한 상처가 되는 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수요일의 포인트고요. 목요일은 1월 12일 경호일이에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양보를 하시거나 그리고 본인보다 좀 늦게 들어온 후임자에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또 13일 금요일은 신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여서 미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자기 표현력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센 표현, 그 언어의 그 형태 자체가 좀 날카로운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유가 있는 분들 아니면 유유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좀 강한 분들은 살짝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어를 좀 더 순화하시거나 돌려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일 토요일은 임신일인데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쇼핑을 하시게 되거나 토요일이라서 아니면 꽤 큰 목돈을 송금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쨌든 계획보다는 좀 더 많은 돈들을 소비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일요일은 계유일인데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 관련으로 해서 어떤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다거나 연락을 받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간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크게 재미는 없는데 돈과 관련된 기회나 돈과 관련된 제안이라던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은 점점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축월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1월 초부터 변경이 되었죠. 개축월에 경금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별건 없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축월이라는 환경에서 경금 자신이 바로 입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혜영역 건강이 얼어붙는 건강 불안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관성, 즉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즉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배우자의 관계가 있으신 경우에 배우자의 상황 자체가 이 정화정관의 입고가 예상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직장 상황이 불안정해진다거나 또는 급여가 밀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남편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이번 주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신다면 토요일까지의 상황은요. 경금이 계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가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를 양보를 해야 되는 수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피해가 나에게 여파가 있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 경금이 이제 신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이제 생기는데 특정 장소에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경금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한 움직임, 즉 강하게 내가 상대방과 다투어야 된다거나 대립이 될 수 있는 강한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묘일이 월요일인데 1월 9일 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방해 요소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요. 또 타인에게 내가 자주 의존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가 또한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마감을 지어야 되는 날이 있다면 월요일에 다소 많은 방해의 흐름이 보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내가 자주 참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물에 자주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요일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고 일하시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1월 11일 기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즉 이직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그 물건 자체를 아예 매달 싹 다 바꾸게 된다거나 적응을 새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적응 자체가 쉽지가 않은 흐름이 1월 10일에 보이고요. 11일 날. 그 다음 12일은 경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즉 주변인의 큰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본인이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에게 알려야 되느냐 갈등을 하시게 되는 일진으로 작용하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 금요일은 13일 신미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이제 되겠죠. 주변 사람들의 실수, 연달아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인의 어떤 선택, 여기서 선택, 또 어떤 실수, 그러니까 주변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본인까지 휘말리게 되는 일진이 금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14일 임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요. 명예와 본인의 신뢰가 회복이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운이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15일 개요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축이 이렇게 음의 작용을 계속하게 된다면 부상이라던가 또는 개인에 따라서 수술이라던가 또는 이런 일들이 아닌데 입원을 하신다거나 사소하게 어떤 사소한 사건, 사고 또는 내 몸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소한 부분입니다. 부상이나 수술이나 입원이나 또는 간단하게 일요일에 어떤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논란으로 뭐 벌에 쏘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겨울이긴 한데 아니면 다쳤어요. 세면대에서 내가 천만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사소한 일이 생겨가지고 일요일에 약소한 부상에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최소한 일요일은 물리적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인관계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축월이죠. 이미 월별 운세, 1월달 운세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전체 공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축월은 인간관계,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운도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들을 동반을 해서 다소 불리한 흐름이 생길 수 있는 월별 운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토요일까지의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 일요일과 이제 분리가 되죠. 토요일까지 평일을 끼고 쭉 보았을 때 신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병들, 고질적인 병증 증상들이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 신금이 역시 신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립이 되거나 또는 다소 예민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두각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일요일에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디션에 참가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요일에 그 경쟁에서 묻힐 수가 있어요. 1월 9일 월요일부터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정묘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불안하고 이날은 감정 상태가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생계와 관련된 이 의식주 부분에 다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언론에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에서의 드러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뉴스를 타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현재 계신 곳의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정묘의 묘가 이제 화려함을 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이 갖춰진 글자 에너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드러난다. 그리고 두 번째 1월 10일 화요일은 무진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드러났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특히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죠. 일과 관련된 문서 또는 계약, 협상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흐름 자체가 느려지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11일 기사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거래가 깨지고 거래 성사가 안 되고 약속도 깨어질 수가 있고 주문 같은 경우는 취소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1월 12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여서 가까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 13일 금요일은 신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 미토라는 환경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보답을 받게 되거나 선물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내가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금요일은.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14일 임신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놓이실 수가 있는데 이 원숭이 신이라는 글자 자체는 후천수로 불을 뜻합니다. 저녁 9시, 특히 오후 저녁 시간대, 저녁이라고 한다면 저녁 9시, 21시죠. 요 시간대를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되도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떤 탈 것, 특히 대중교통이라던가 대중교통 중에서도 속도가 아주 빠른 것, 뭐 기차라던가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1월 15일 일요일은 개요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혼자 계실 때 일요일은 능력이 빛이 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구조를 하시게 되거나 누군가를 내가 응급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내가 달려나가서 선뜻 도움을 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요일에.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있는 땡스 버튼을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수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월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양력 1월달 운세 꼭 따로 링크 챙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큰 일을 하나 하시게 되는 완성을 하시게 되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덩어리가 큰 것들 중 하나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돌봐주는 삶이 마땅치가 않아서 임수가 계속 고생을 혼자서 다 도맡아서 몇 개월간 하셨다면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토요일까지가 임수가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좀 시달려요. 사건 사고가 빠빠빠빠 터지는데 일요일부터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임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보람이 넘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요. 1월 9일 월요일부터 또 흐름을 살펴보자면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묘일이라 다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현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본인을 의외로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일 날 1월 10일 화요일 무진일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바로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비효율적인 일들을 참고 감내하는, 인내하는,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발동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11일 수요일 기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긴다거나 또는 취직을 하시는 일도 수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지났죠. 이제 목요일 12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갑자기 없던 일로 흐지부지 또는 취소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날 13일 금요일 신미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일 수가 있는데, 놓이는데,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돌던 일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일들이 문서로 확실화되는 수순을 거치게 되어서 숫자로, 문서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고지가 이제 본인에게 됩니다. 어떤 서류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문서화 되어서 내 눈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법원에서 소송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한테 아니면 어떤 서류에 대한 고지의 고지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4일 토요일은 임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데요. 임수일간분들을 도와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회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일 15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집을 분가해서 나가거나 가족 중에서 아니면은 신변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는 댓글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월별로 오늘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개축월 지금 지나고 있고요. 양력 1월달 운세는 별도 링크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떤 공부라든가 아니면 문서운이 들어오는 문서를 내가 얻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상황도 개축월에 생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토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조화가 상당히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까지는 개수가 개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하는데 그 속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힘이 생기는, 육체적으로는 힘이 생기는데 여기서 더 두각을 드러낼 일은 사실 빛이 바래지는 상황이고, 일요일부터는 개수가 신금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오해가 많이 생기는 상황으로 흐름이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 1월 9일 월요일 정묘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이때는 조금만 잘하셔도 일적인 두각,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락도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1월 10일 화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데 새로운 것들,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그 다음 11일 기사일 같은 경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요. 게으름이 발동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잘 부리지 않던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꾀를 부리게 된다는 얘기는요.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안 하시던 분들이 거짓말로 뭔가를 이제 알리바이를 꾸며대기도 해요. 그 다음 12일 목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환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 일을 중단하시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13일 신미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또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약속에 연달아 본인이 늦게 도착이 되거나 약속을 계속 지연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그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로 인한 지적도 함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가서 1월 14일 토요일 임신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인들 간의 소통에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는 날로 일진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말 자체가 왜곡되어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일 일요일은 개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감이 커져서 그만큼 섭섭함도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마무리했고 이제 전체 풀 영상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